싸우지 말고. 갑시다, 이제. 자, 오늘은 4강입니다. 글의 제목이 날. 자, 일단 소재 먼저 쓰세요. 지문 위에다가. 문제를 더 폭넓게 정의하는 것의 장점. 제목 문제니까 일단 주제 파악한 다음에 그 주제를 압축해 놓은 거. 그게 제목이죠. 자, 시작합니다, 이제. 자, US Manufacturing Companies 여기까지 문장의 주어. 자, 미국의 Manufacturing이면 제조하는 회사니까 그냥 제조업 회사들은 이 얘기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회사들이 discovered, 발견했대. 뭘 발견했냐면 the bright side니까 밝은 면을 발견했대. 밝은 면, 긍정적인 면, 좋은 면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뭐의 밝은 면이냐면 decision problem이니까 결정 문제에 대한 밝은 면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뭐 했을 때 they, 그들이 여기 복수형 대명사 they는 앞에 있는 요 회사들 받는 거지. 그 회사들이 were first야. 자, 일단 동사 first 능동태일 때 기본 패턴이 뭡니까? 능동태일 때 기본 패턴이 뭐야? 아이고, 다시 쓸게. 내가 동사 first 나올 때 세 개 한꺼번에 같이 적어주지. 뜻도 똑같고 공식도 같은 거. 뭐였어? Oblize. First. Compel. Oblize, first, compel. 얘네 전부 다 뭐뭐 하게 하다, 강요하다, 강제로 시키다 이런 뜻이야. Oblize, first, compel. 뒤에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Oblize, first, compel, 목적어, 투부정사. 요 패턴으로 나오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요하다, 강제로 시키다, 혹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전부 다 됐죠? 일단 요건 지울게. Oblize하고 compel은 지울게. 요거 지우고, 자, first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일 때 요거 그냥 지문 봐봐, 동사 봐봐. BPP 수동태로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수동태로 바뀌는 거야. 목적어 앞으로 빼고 동사 BPP로 바뀌고 뒤에 있던 투부정사 그대로 떨어져 내려오면 투부정사하도록 강요하다야, 강요받다야, 강요받는 거.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게 되는 거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볼게. 그러면 그들이, 즉 미국의 제조업 회사들이 하게 되었을 때 얘기야. 자, 근데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뭘 하도록 되었을 때야. 뒤에 봤더니 the eliminate. 자, eliminate 하면 없애다, 제거하다죠. 동의어 불러봐. eliminate 하고 remove 하고 wipe out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없애다, 제거하다지, 그지? 그러니까 없애게, 법에 의해서 무엇 무엇을 없애게 되었을 때 이거야. 됐어? 뭘 없애게 되었을 때, 뭘 제거하게 되었을 때야.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harmful material, 해로운 물질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라고 법에 의해서 강요를 받았을 때. 됐어? 근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환경의 해로운 물질들을 제거하라 그랬어? Their operating process니까 그들의 operating process면 뭐겠어 이게? 제작 과정. 뭐 제작 과정. 됐어, 뭔 말인지? 다시 이어서 갑니다. 뜻 더 안 해도 되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 아무튼 간에, 자, 법에 의해서 그들이, 그 제조업 회사들이 일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환경에 해로운 물질들을 제거하라고 법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거야. 그랬을 때 이 회사들이 그 결정 문제에 대한, 이런 결정, 환경에 해로운 문제를 없애라, 물질을 없애라 라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밝은 면을 발견했대. 자, at first, 처음에 the companies, 그 회사들은 so, 보았습니다. only, 단지 뭐만 봤어, 근데. 부정적인 면만을 보았습니다. 됐어? 이 제조업 회사들이 애초에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썼을 땐 좀 더 이윤을, 더 이익을 더 올리려고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야. 그지? 환경의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법에 의해서, 그런 이제 환경의 해로운 물질을 없애라고 요청을 받았으니까 처음엔 당연히 싫었겠죠?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면만을 보았습니다. 이 얘기야. 그 부정적인 면들이 뭐냐? 자, disruption. 자, disruption이 뭔 뜻이야? 일단 disruption이 중단, 단절, 무언가 끊기는 거. 그 다음에 방해란 뜻도 되고, 아, 붕괴, 붕괴나 분열이란 뜻도 되고, 아무튼 안 좋은 뜻이야. disruption. 여기서 말하는 중단이나 단절이라는 얘기는 뭐야? 이 제조업 회사들이 쭉 지금까지 운영을 뭔가 해오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작업을 하려면 자기들이 하던 일이 잠시 중단되겠지.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중간에 잠깐 멈추는 거니까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higher cost. 아까 얘기했어. 비용을 줄이려고. 비용을 줄여야 이익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환경에 해로운 물질들을 썼던 건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 비용도 더 높아지겠죠? 됐어? 그 다음에 more paperwork, 더 많은 서류 작업,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그 회사들이, 제조업 회사들이 부정적인 면만을 보았습니다. 이 얘기야. 됐지? 처음에는 그랬대. But,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some of them, 그 회사들 중에 some, 일부 회사들이 began to 부정사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뭘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이제 플러스인 거죠? 그지? 처음에는 마이너스, 안 좋은 면만 봤다가 그러고 나서는 그 회사들 중에 이제 일부 제조업 회사들이 기회, 긍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봤더니 이제 instead of ing 보이지? 자, instead of ing면 뭐뭐 하는 것 대신에 뭐뭐 하지 않고 요 뜻이죠? 자, viewing, 보는 것 대신에 보지 않고. 자, 뭘 봐 근데? The problem, 그 문제를 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봐? 여기까지. 자, it's narrow야. narrow면 비좁은, 좁은이지. 폭이 좁은 거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편협하다고도 얘기하죠? 됐어? 여기서 narrow가 편협한이라고 해석할게. 그것에 편협하고, 그리고 자, obvious, 이거 뭔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분명한, 명백한, 이런 건 다 알지. 이거 어차피 중딩어이니까, 그지? 분명한, 명백한. 자, 분명하고 명백하다는 얘기는 뻔한 얘기잖아 지금. 뭔 말 이해 돼? 그러니까 obvious 여기서 너무 뻔한으로 해석할게. 말을 조금 바꾼 거야, 해석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자, 다시 볼게.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편협하고 너무 뻔한 방식으로 보지 않고, 이 얘기야. 그래서 뭔 말인지? 그 문제를 편협하고 너무 뻔한 방식으로 보지 않고. 됐어? 보지 않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무나 편협하고 뻔한 방식이라는 건 뭐냐? 이거야. How can we get rid of the harmful material? 우리가 어떻게 그 해로운 물질들을, 여기 get rid of, 요거 하나 추가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아까 illuminate, remove, wipe out, 여기 뒤에다가 get rid of도 하나 추가해놔. get rid of도 뭐뭐를 없애다 제거하다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해로운 물질을, 유해 물질들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 뻔한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뭐 했다는 거야? they, 그들은. 자, redefined. define이면 정의하다인데 앞에 re 붙었으니까 재정의했습니다. 요거죠? 뭘 재정의했어? it, 그것을.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문제 말하는 거야. 그 문제, 어떤 문제?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대? more broadly, 더 폭넓게 재정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폭넓게 재정의한 게 뭐야? 뒤에 how,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뭘? 우리의 제품을. 근데 어떻게? The best and most efficient way. 더 가장 좋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됐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 유해 물질들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편협하고 너무 뻔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얘기야. 재정의했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 자, as a result. 그 결과.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결과라는 건 뭐야? 문제를 편협하고 너무 뻔한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 더 폭넓게 재정의했다 그랬지. 그 문제를 더 폭넓게 재정의한 결과 they, 그들은, 즉 그 제조업 회사들은 made, 만들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뭘? breakthrough 하면 이게 뭐야? breakthrough, 돌파구, 획기적인 발견 이런 거. 자, 그들은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operation, 그들의 경영, 운영에 있어서. 됐어? 자, 근데 잘못했다. 여기 that부터 괄호 묶어가지고 요 앞에 돌파구가 선행사입니다. 알겠죠? 자,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되시니까 뒤에 동사 have 나온 거야. 여기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좀 떨어져 있지. 그지?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일치.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have 써야 되는 거야. has 쓰면 틀립니다. 자, 어떤 돌파구냐면 actually 실제로 enable 왔다. 자, 아까 동사 false 목적어 to 부정사 패턴 얘기했죠? 허가 동사 기본 문형 주동목 to 부정사 enable도 거기에 걸리는 거지.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니까 그들이 즉 제조업 회사들이 to have 갖도록 가능하게 하는 돌파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뭘 가져 근데 lower production cost야. 더 낮은 생산 비용. 됐어? 그러니까 더 낮은 생산 비용을 갖게 해주는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없이도 without이니까 toxic materials 독성 물질 없이도. 됐어? 독성 물질 없이. 자, 근데 뭐보다 더 낮은 생산 비용이야? with them.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얘기야. 그럼 them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 얘들아? 어? 여기 toxic materials 이거 복수로 돼 있죠? 그지? 그러니까 얘도 댐이 그 독성 물질 말하는 거야. 독성 물질을 가지고 제작을 할 때보다 제조를 할 때보다 독성 물질 없이 됐어? 독성 물질 없이 제조할 때 더 낮은 생산 비용을 갖게 하는 그런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죠? 넘어갑니다. by ing 나왔네. 뭐뭐 함으로써 바꿈으로써 이거죠. 뭘 바꿔? a problem 문제를 무엇으로 바꿔? change a into b니까 a를 b로 바꾸다 변화시키다. 됐지? 자, 문제를 기회로 바꿈으로써 they 그들은 gained 얻었습니다. 뭘 얻었대? an important advantage 중요한 이점을 얻었습니다. 이거죠? 됐어? 자, 뭐보다 중요한 이점이야, 근데. 누구보다? They are less savvy competitors. 자, 일단 여기서 savvy란 단어. savvy, 여기 단어 나와 있지. 전문 지식이 있는 정통한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savvy가 명사도 돼. 명사로 지식이나 요령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정통한 옆에다가 요령이 있는 이렇게도 하나 써놔. 세비 요령 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덜 요령이 있는 덜 정통한 경쟁자들보다 중요한 이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어? 뭔 얘기인지? 정리하면 뭐야? 아까 저기 써있죠? 어차피 문제를 편협하고 너무 뻔한 방식으로만 바라보면 해결책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 그 문제를 더 폭넓게 정의했더니 다른 그 문제가 뭐로 바뀌어? 기회로 바뀌어서 더 좋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 reframe. 자, reframe이 아까 여기 나왔던 뭐 재정의하다. 뭐였어 아까? redefined 나왔었지?
그지? 그럼 같은 거야. 우리 디파인하고. 자, 문제를 재정의하다. 원래 프레임이면 원래 뭔 뜻이야? 틀. 동사로는 틀을 짜다 이거지? 그러니까 리가 붙었으니까 다시 틀을 짜는 거. 재구성하다 이 뜻이야. 문제를 재구성해라. 즉 뭐야? turn A into B니까. 아까 우리 여기 지문에서는 여기서 change A into B로 나왔었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turn A into B나 change A into B나 crisis 뭔 뜻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이거죠?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넘어가도 되지? 자, 2번으로 갑시다. 이제 소재 적으세요. 혁신의 발생. 소재, 혁신의 발생. 하늘, 아까 네가 나한테 뭐 달라 그랬었냐?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래?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내가 누가 뭐 달라고 했는데 안 줬나 싶어가지고. 자, 학계 이제 보세요. 똥! 한다. 자, higher food production이야. 더 높은 식량 생산. 그 다음에 market, 시장이야. 근데 뭘 위한 시장이야? 상품을 위한 시장이죠? 근데 어떤 상품이야? 모든 종류의 상품을 위한 시장. 지금 이거 명사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또 콤마 찍고 incentive. incentive가 명사로 뭔 뜻입니까? incentive.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 incentive가. 그지? 누군가가 뭘더 잘할 수 있게끔 더 추가로 주는 거 있잖아. 그게 인센티브잖아. 그지? 장려책, 우대책. 뭘 장려하는 책략, 이런 것들. 장려책, 우대책. 그래서 뭔 말인지? 요즘 내가 우리 집 애들한테 그거 시키거든? 우리 큰애가 3학년이고 둘째가 1학년이잖아. 그러니까 둘째는 1학년이니까 아직 뭘 몰라서 안 할까봐 걔는 안 시켰는데, 둘째는 이제 3학년이고 해서 다른 건안 시키고 영어 단어 외우게 시키거든. 영어 단어? 그래갖고 노트에다가 하루에 7단어씩, 하루에 7단어씩 해가지고 한 단어당 10번씩 쓰게 해가지고 내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시키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집에 퇴근하고 가면 이게 노트가 올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줘. 그 사인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인 5개가 모이면 3,000원. 글씨 똑바로 잘 쓰고 막 그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잘 하면 5,000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장려책, 우대책이야. 인센티브. 알았어? 그랬더니 둘째가 지도 뭘 하겠다고, 지도 용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둘째는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수학책 있잖아, 산수책, 산수 문제집 처음에 내가 5페이지씩 매일매일 풀면 사인 해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 새끼 아까 전화하다가 5페이지 너무 많다고, 처음에 3페이지로 줄이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아 그건 너무 적다고, 그럼 4페이지로 하자 그래가지고 4페이지 문제 다 풀어놓으면, 풀어서 채점 다 해놓으면 사인해주고, 그 사인 다 모이면 똑같이 누나랑 같이 5개 모이면 3,000원 이렇게 얘기했거든. 어제는 한 페이지 풀고 잤어. 한 페이지 풀어가지고 어제는 한 페이지만 풀었는데 그냥 첫날이고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사인 한번 해주고 그냥 사인한 게 모였어 이제. 그 5개 모이면 용돈 주기로 했는데, 아무튼 뭔가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뭔가 제공하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게 다 인센티브야. 알겠지? 인센티브, 사인 개수 생각해. 알았지? 자, 사인이 모이면 돈이 된단 말이야.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이제 자, 더 높은 식량 생산.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제품들을 위한 시장. 그 다음에 장려책인데 누구를 위한 장려책이야? 인벤트, 발명가들을 위한 장려책. 그 다음에 greater ability니까 더 뛰어난 능력. 됐죠? 자, 근데 뭐 하는 능력이야? 또 커뮤니케이트니까. 커뮤니케이션이면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은 다 알지? 그지? 근데 그 뜻만 꼭 외우지 말고,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남한테 전달하는 게 의사소통이지? 전달하다라는 뜻도 외워놔. 알았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능력. 요거야. 자, 그리고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법. 요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다 지금 어때?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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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쭉 나왔지? 지금? 됐어? 더구나 지금 뭐가 보여? 내가 동그라미 쳤네 여기다가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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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등이자 속사 주어 자리에 명사 병렬된 거죠? 됐지? 자 여기까지 주어야 자 한번 해석 다시 합시다 이제 자 더 높은 식량 생산 모든 종류의 제품을 위한 시장 발명가들을 위한 우대책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더 뛰어난 능력 그리고 과학적 발견 아니 과학적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주어야 이 모든 것들이 자 컴바인드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거야 됐어?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자 뒤에 바로 뒤에 지금 투부정사 나왔지 그지 우리 중딩 때 투부정사 용법 세 가지 뭐 했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막 했었지 그지 그 중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라는 거 혹시 기억나?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앞에 본동사가 있잖아 이 본동사가 첫 번째 동작인 거야 그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나오면 얘를 마치 두 번째 본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결합해서 그래서 그 결과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해볼게 자 일단 여기 동사 여기 봐봐 투부정사니까 퓨리 지금 여기서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지 퓨리 동사로 뭔 뜻이야? 아, 명사부터 얘기해봐 명사로는 다 알잖아 연료 그지 동사로는 연료를 공급하다 어딘가에다가 연료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더 잘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퓨리 연료를 공급하다도 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부채질하는 게 뭐야? 부채질하는 게 뭐야? 뭔가를 더 잘 활활 타오르게끔 하게 연료를 공급하는 거지? 뭐면 이해돼? 다시 그럼 해볼게 이제 아무튼 이러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결합이 되어서 그 결과 퓨얼 부채질했습니다 뭘 부채질했어? 더욱더 빠른 혁신을 부채질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여기 해석돼 이 부분 Combine to fuel 하면 결합해서 그 결과 투부정사했습니다 이 얘기라고 알았냐? 이걸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요 앞에 거 너무 기니까 그냥 요것들은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모두 결합이 되어서 그 결과 부채질했습니다 촉진시켰습니다 이 얘기야 뭘? 더욱더 빠른 혁신을 촉진시켰습니다 라는 거야 됐어? 그럼 뒤집어 얘기해봐 어떤 빠른 혁신을 위해서 요 앞에 있는 요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혁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어 뭔 말인지? 똥? 똑바로 해 여기까지 넘어가도 되겠어 이제? 넘어갑니다 자 아이디어스 말 그대로 아이디어들은 빌드 온이야 빌드 온 직역하면 뭐야 전치사 온이니까 뭐뭐 위에 쌓다 만들다지 그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 위에서 뭘 만든다는 거야 그게 뭔 말이겠어 무언가의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리고 뭘 구축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또 다른 아이디어 위에 구축이 됩니다 이 얘기야 됐냐 아이디어가 또 다른 아이디어 위에 구축이 됩니다. 자, 종종 어떻게? In surprising way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 위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쌓이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쌓이고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 여기 합쳐져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또 이끌어낸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아들었어?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예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없네. 자, 봐봐 여기. 자, 렌즈 메이킹이야. 렌즈를 만드는 것은 근데 뭘 위해서 렌즈를 만들어? 아이글래스니까 안경을 위한 안경을 위해서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렌즈를 만드는 것이 let 사역 동사 let 보이죠? let 공식 뭐야? let 목적어 원형이나 BPP 기억나죠? 자, let 뒤에 크래프트맨이 목적어고 야, 목적 보호 자리 지금 뭐 나왔어? 동사 원형 나왔죠? 자, 크래프트맨이면 뭐야 이거? 기능공 됐어? 자, 안경을 위해서 렌즈를 만든 것이 기능공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어?
기능공들이 뭐 하게 했어? 일하도록 한 거야. 근데 어떻게 일하도록 했어? 디케이즈로 옮겨니까 몇십 년 더 오래 일하도록 한 거야. 됐어? 자, 이분 애프터니까 심지어 뭐뭐한 후조차도 이 뜻이죠? 심지어 뭐한 후조차도야? Their eyesight. 그들의 시력이 자, furt. 자, furt 하면은 이게 약화되다 이 뜻입니다. 그들의 시력이 약화된 후조차도 이거야. 그럼 봐봐. 어떤 기능공이 있는데 기술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기술은 엄청 좋아.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일을 못해. 뭔 말 이해돼? 근데 어떻게?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렌즈를 만들었더니 시력이 나빠진 후에조차도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지.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또 다른 무언가, 또 다른 기술을 또 발휘를 할 거 아니야. 이해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준 게 바로 뭐야? 앞에 안경을 위한 렌즈를 만든 거였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 렌즈를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 덕분에 이 기능공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추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 그것은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렌즈 메이킹 얘기하는 겁니다. 자, 렌즈를 만드는 것은 또한 gave birth to. 자, give birth to 하면 뭔 뜻이야? give birth to. 직역하면 누구에게 뭐 생명을 주다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탄생시키다야. 무엇을 탄생시키다. 자, 렌즈를 만드는 것은 또한 무언 무엇을 탄생시켰습니다. 뭘 탄생시켰대? 텔레스코프니까 망원경을 탄생시켰습니다. 됐어? 그럼 이것도 망원경이란 것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일단은 렌즈를 만드는 아이디어 위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결합이 되어서 망원경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됐냐? 자, 근데 뭐 했을 때 망원경을 탄생시켰대? 초기의 발명가들이 발견했을 때. 뭘 발견했더니? 자, 테디아를 발견했을 때야. 테디아가 뭐냐면 렌즈가 could be placed야. 놓여질 수 있대. 어디에 놓여질 수 있어? In front of other lenses니까 다른 렌즈 앞에 렌즈가 놓여질 수 있다 이거야. 렌즈를 겹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렌즈가 있으면 그 렌즈의 앞에다가 또 다른 렌즈를 놨더니 더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작은 걸 크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됐어? 뭔 말인지? 자, 다른 렌즈 앞에 렌즈가 놓여질 수 있어.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distant object appear near. 여기까지. 일단 표시해놔. 아까는 사역동사 사역동사 let's였었지요? 근데 이번엔 사역동사 make 쓰인 거야. 얘가 목적어지요?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appear. 자, appear가 뭔 뜻이야?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뜻도 되지. 그때는 일형식으로 쓰인 거야. 또 뭔 뜻도 있어? 그렇지. 뭐뭐하게 보이다. seem to 부정사. appear to 부정사 할 때 appear나 seem이 뭐뭐하게 보이다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 appear가 이형식으로 쓰인 동사 원형이야. 그러면 준동사잖아. 목적 보호 자리니까. 준동사지만 동사의 역할만 못할 뿐이지. 뭔 남아있다 그랬어? 동사의 성질 남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near 얘가 형용사로 이 appear의 보호 역할인 거야. 가까이 보이다. 가깝게 보이다 이 뜻이야. 그럼 해석하면 요거네. 다시 가. 자, 초기 발명가들이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면 렌즈가 다른 렌즈 앞에 놓여질 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깝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이 얘기야. 알아들어 뭔 얘기인지? 어쨌든 간에 뭐야? 렌즈를 만든다는 요 아이디어 덕분에 저 아이디어 위에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쌓여서 됐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연쇄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텔레스코프 망원 그리고 나서 망원경이 또 뭘 탄생시켰네. 이번엔 마이크로스코프네. 마이크로스코프면 뭐겠어? 현미경이죠. 망원경을 만들고 났더니 이제 현미경도 탄생시킨 거야.
자, 그 현미경은 uncovered. 자, cover 하면 뭔데? 자, cover가 뭘 덮다, 가리다지. 근데 앞에 부정접도 on 붙었으니까 덮여져 있던 거, 가려져 있던 거, 숨겨져 있던 걸 드러내는 거지. 그지? 자, 현미경이 발견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이 뜻이야. 뭘? The world of microorganism. microorganism이 뭐야, 이게? 이게 미생물이죠? 미생물의 세계를 밝혀냈습니다. 이 얘기야. 됐냐? 자, 근데 어떤 미생물의 세계야? 여기 뒤에 보니까 투 뭐야, 얘들아? 투형부, 투부정사? 이거 얼마 전에도 한거 같은데? 그지? 투형부, 투부정사면 해석법 두 가지 뭐 알려줬어? 해석법 두 가지 알려줄 건데, 하나는 중딩 때부터 외웠던 거고, 뭐야? 너무 형부에서 투부정사 할수 있다 없다? 투부정사 할수 없다. 요 해석법 하나 했고, 요건 중딩 때부터 했던 거라고 그랬고, 다른 거 요렇게 요 해석법만 알면 해석 안될 때도 종종 있다 그랬지. 그럼 뭐 알려줬어? 그래서 투부정사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형부이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여기 앞에 그 결과라는 말 정도가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야. 너무 형용사에서, 너무 부사에서 그 결과 투부정사 할수 없다. 그러니까 1번의 뜻은 결과적인 뜻으로 해석한 거고, 두 번째 거는 너무 뭐뭐 할수 없을 정도로, 투부정사 할수 없을 정도의 뜻으로 해석한 거고. 됐어, 뭔 말인지? 그럼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봐봐. 한별아. 자, 현미경은 자, 여기 봐봐. 저기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보이지?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의미상이 주어져. the eye, 눈이. 됐어? 사람의 눈이 볼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미생물의 세계를 밝혀냈습니다 라는 거. 됐죠? 넘어갑니다. the discovery, 주어야. 발견, 뭐의 발견이야? 미생물의 발견. and 세모천하 The ability, 능력. 뭐 하는 능력이야? To look for them on food부터 해가지고 여기 body까지. 여기 to look for 할 때, look for가 뭔 뜻이야? 무엇을 찾다의 뜻이죠? 무엇을 찾아내는 능력이야. 뭘 찾아내? them, 그것들. 그것들이 뭐겠어? 앞에 있는 미생물들 말하는 거야. 미생물을 찾아내는 능력. 근데 미생물을 어디에서 찾아? On food, 음식에서. 그리고 물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 샘플, 표본에서. 근데 어떤 표본이야? 표본은 지가 추출해, 추출돼. 되는 거니까 taken, 과거분사 PP 나온 거야. 어디로부터 추출된 표본이야? From the body, 몸에서. 됐어? 신체로부터 추출된 표본에서. 다시 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두개 나온 거야, 얘들아. 명사 and 명사 형태로. 됐어? 다시 하면. 자, 미생물의 발견과 그 미생물을 음식이나 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추출된 요 표본에서 찾아내는 이런 능력. 됐어? 이두 가지가 lead to 명사야. 보이냐? lead to 명사면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들아? lead to 명사면 결국 요 lead to는 뭐랑 똑같아? 그 의자하고 똑같은 거죠? 무엇을 일으키다, 초래하다. 됐어, 뭔 말인지? 다시. 아무튼 이런 것, 이거, 미생물의 발견과 이러이러한 능력이 초래했습니다. 일으켰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뭘? Germ theory. 세균 이론. 됐어? 세균설이라고 하는 거야. 세균설. 자, 뭐에 대한 세균설이야, 근데? 질병에 대한 세균설로 이어졌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써놔라. 얘 그냥 여기다가. 리드 투 명사 옆에다가 뭐뭐로 이어지다. 무엇 무엇으로 이어지다. 혹은
무엇 무엇을 일으키다. 초래하다. 유발하다. 이렇게. 리드 투 명사. 뭐뭐로 이어지다. 무엇을 일으키다. 유발하다. 초래하다. 그럼 이것도 결국 뭔 얘기야? 처음에는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렌즈를 만들었는데 그 렌즈를 만드는 아이디어 위에 렌즈 만드는 아이디어를 근거로 해서 뭘 만들었어? 망원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망원경이라는 아이디어를 좀 더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현미경을 만들었죠? 그 현미경을 만들었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겼어? 미생물을 또 발견하게 될 수 있었지? 그지? 그 미생물 발견한 게 또 뭐야? 얼로 이어졌어? 세균설이라고 하는 이런 전문적인 이론, 과학 분야까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게 됐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지금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혁신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정리되지? 자, 됐! 그것이 인턴. 괄호 쳐놓으시고. 자, 인턴 하면 뭔 뜻입니까? 뜻 두 가지 외워야 되는데. 인턴 하면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1번 결국 결과적으로 인턴 하면 결국 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고 두 번째가 명사로 턴이 차례 순서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인턴 하면 차례차례 이때도 돼. 차례차례. 여기서는 1번의 뜻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됐죠? 자, 또 갑니다 이제. 자, 됐. 그것이 결국 이거야. 이때 대시 가리키는 건 요 앞에 있는 질병에 대한 세균설 말하는 겁니다. 그 질병에 대한 세균설이 결국 또 나왔네. 레드 투 명사. 뭐뭐로 이어졌습니다. 뭘로 이어졌대 또 이제? 현대 의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의학과 뭘로 이어졌대? Longer lives니까 더 긴 수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라는 거. 됐죠? 넘어갑니다. 세수하고 와서. 한별아, 옆에서 옮은 거 아니야? 서로 옮기고 있는 거야, 지금? 졸음 바이러스를?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씨양. 하나는 대가리를 쳐들고 앉아있고, 하나는 대가리를 숙이고 있고. 왜 그러지? 이제 깼어, 이제? 잘 들어, 이제. 자, 답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 2번이죠. 여기 2번에 여기 subsequent라는 단어 보여, 이거? 뜻 적어놔. 그 다음의 혹은 뭐뭐 이후의.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고 그 다음을 말하는 거니까 차례차례 잇따른이라는 뜻도 있어 이제. 이렇게 해석할게. 자, how 어떻게 잇따른 혁신들이 발생하는가 이거야. 됐어? 어떤 혁신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 혁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혁신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런 얘기였지? 답이 2번. 어떻게 잇따른 혁신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라는 거야. 됐죠? 뭔 말인지? 자, 1번은 뭐 어렵지 않지? 눈, 세상에 대한 창, 세상을 보는 창. 개소리지요? 자, 가장 좋은 혁신은 come from, 어디어디로부터 나옵니다. 뭘로부터 나온대?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얘기 아니죠? 자, 혁신적인 risk management니까 혁신적인 위험 관리. 혁신적인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래? making smart decision. 현명한 결정을 내려라. 그런 얘기 아니었고. 자, what are the great invention?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뭡니까? 이거야. 우리의 삶을 바꾼 위대한 발명은 뭡니까? 답 2번인가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3번. 소재 쓰세요. 유머의 문화적 고유성.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1번하고 2번에 비하면 생각을 조금 해야 돼. 말이 조금 어려워. 말만. 자, 해볼게. 자, what we find funny. 자, 표시 먼저 하세요. we가 주어, find가 동사야. 이때 find 오형식으로 쓰인 건데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funny가 쓰인 거야. 그러면 오형식 동사 뒤에 원래 목적이 있었어야 되잖아. 근데 없지. 그러니까 앞에 what이 뭐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인 거야. 여기 다 표시합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hilarious까지. 이게 전부 다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로 다 목적 보호인 거야. 됐어?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문장의 주어자리에 쓰인 겁니다. 구나절이 주어자리 들어가면 뭐 취급하라고 그래 맨날? 3인칭 단수 취급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뒤에 봤더니 동사 depend on인데 여기 depend에 s부터 있는 거고. 확인됐죠? 자, funny는 뭔 뜻이야? funny. 뭐 다 뜻 비슷한 뜻이야 이거. funny, 웃음, 재미있는. comical도 뭐 웃음, 재미있는. hilarious도 매우 재미있는, 매우 웃음 뭐 이 뜻이거든? 다 웃긴 눈으로 할게 그냥. 됐지? 봐봐. 우리가 재미있다고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야. 됐어? 이해돼?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depend on 뭐뭐에 달려 있습니다. 뭐뭐에 의존합니다. 이거야. 됐어? 그럼 뭐에 의존하나 봐봐 이제. 여기 뒤에 봤더니 또 구조가 다 똑같아. 의주동이야. 여기도 똑같이 의주동이야. 여기 뒤에도 콤마 콤마 등접사야. 지금 병렬 구조야. 콤마 콤마 등접사에서 요 뒤에도 똑같이 의주동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해석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웃기다라고,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뭐에 달려 있대? 첫 번째,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나라에서, 이때 위치, 뒤에 명사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 위치인 거야.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성장했는지. 됐어? 근데 어느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이 심지어는 which region이야. 어느 지역, 어디에, 한 나라의 어느 지역. 한 나라, 우리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같은 나라지? 같은 나라지만 내가 자라온 동네가 지역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그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대. 그래서 뭔 말인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야 이제? and 뒤에 what language? 어떤 언어를 우리가 말하는지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야. 됐냐? 뭔 말인지? 정리하면 뭐야? 요건 정리 좀 해볼게. 주어 자리 뭐 들어갔다 그랬어?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밑에 보면 뭐 희극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이렇게 할까? 재미나 희극성. 우리가 재미있다고, 우리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다 뭐에 달려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건 뭐야?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국적이나 출신이나 우리가 자라온 지역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건 뭐야? 우리가 무슨 언어를 말하는지, 뭐 언어 요런 것들에 달려있다 이 얘기야 지금. 이해돼? 무슨 말인지? 됐어? 우리가 재미있다고, 우리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뭐에 달려있대? 국적, 출신, 언어 등등등등 요런 것들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거야. 됐지? 넘어갑니다. 자, of course 걸어치고, 물론, is, 있습니다. 뭐가 있어? A certain communality. 자, communality 하면 이게 공통성이란 단어야. communality, 공통성. 혹은 요 뜻 말고, 공통성 말고, 연대감이란 뜻도 있고, 연대감이란 뜻도 있고, 뭐 단결심이란 것도 있는데, 일단 요것만 해요. 자, 공통성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서는. 자, 어떤 공통성이 있습니다. 됐어? 국적이 어떻건, 출신이 어떻건, 언어가 어떻건 간에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지금. 됐어? 자, 뭐에 있어서 근데? In what cultures consider comical? 문화가
consider 여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표시 먼저 해놔. consider가 오형식이고 comically 목적보호야. 그럼 또 뭐가 비어있어? 목적어가 비었지. 이 what도 뭐겠어? 그러니까 목관대야. 목적격 관계대 명사 됐냐? 물론 문화들이 재미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이거야. 됐어? 문화들이 재미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특정한 공통성도 존재합니다 라는 거야. 됐냐? 그럼 요 위에 지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적이나 출신이나 언어 요런 것에 의존한다 그랬지. 근데 다음 문장에서는 지금 한 단어로 뭐라 그랬어? 문화라고 표현해 버렸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 세가 요것들 있잖아. 국적, 출신, 언어.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뭘 가리키는 거야? 이게 곧 문화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 돼? 어? 결론 나온 거야. 우리가 재미있다고 여기는 건 뭐에 달려있다?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야. 어? 우리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이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 그럼 난 재밌으니까 같은 문화니까 내가 그 유머를 받아들일 수 있지. 뭔 말인지 이해 돼? 근데 나랑 다른 문화의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재밌게 해주겠답시고 막 뭐라고 했는데 나랑 걔랑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짓다는 재밌다고 한 얘기는 나는 하나도 안 재밌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 얘기야. 우리가 재미있다고, 우리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뭐에 달려있다고? 문화에 달려있다고. 됐냐? 다시 해볼게 이제. 자, 물론 문화가 재미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특정한 공통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a significant part야. 상당한 부분. 뭐의 상당한 부분이야? 여기까지. 자, comical and the comedy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또. comical이나 comedy나 뭐 같은 말이죠. 희극, 웃기는 일, 재미있는 거. 자, 이것의 상당한 부분은 remains.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남아있대 근데? specific이니까. 자, specific 하면 구체적인, 명확한, 특정한, 특유한 이 뜻이지.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to a culture 여기까지. 어떤 한 문화에 특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얘기야. 문화마다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일단 더 하고 갈게. 자, 여기 일단 그리고 여기 세모천하 엔드에다가 세모쳐 놓으시고 엔드 바로 뒤에 동사 is 보이지? 이 is의 주어 누구야 얘들아? 요거 significant part 있죠? 상당한 부분. 이거의 동사가 야, 첫 번째 하나 이거의 동사가 두 번째 둘 나온 거야. 됐어? 다시 얘기하면 이거야 이제. 자, 어떤 재미있는 것이나 희극의 상당한 부분은 하나의 문화에만 특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화에만 특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얘기고 따라서 그러므로 almost 거의 untranslatable. 자, 이거 뭔 뜻이야 이게? translate이 뭔 뜻입니까? translate 하면 번역하다지? 그 translate에 able 붙어가지고 번역할 수 있는이야. 근데 앞에 부정접도 on 붙었으니까 번역할 수 없는이 되는 거야. 됐어, 뭔 말인지?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성장했는지, 심지어는 한 나라에서도 어떤 지역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 이거에 달려있다 그랬어. 됐어?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랬냐? 물론 문화가 재미있다고 여기는 것에는 공통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거, 웃기는 거, 코미디 이런 거에 상당한 부분은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의 문화에만 특정적으로
특정적으로 남아있다고. 그러다 보니 번역할 수 있어 없어? 번역할 수 없다고. 됐어? 뭔 말인지? 자, in other words, 즉 달리 말하자면, 즉 다시 말하자면 there is there 아야 있습니다. 뭐가 있대? A direct but complex relationship. 얘가 주어야. 직접적이지만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는?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에는. A가 뭐야? nationality면 국적이나 민족성이란 뜻이야. 국적이나 민족성. 민족성과 sense of humor, 유머 감각 사이에는. 됐어? 국적이나 민족성과 유머 감각 사이에는 직접적이지만 복잡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야. 알았어? 뭔 말인지? 뒤로 갑니다. 또 나왔네. 이거 관계대명사 계속 나온다 지금. 자, A를 B라고 보다 여기다. 동사 공식 뭐야?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 말로 쫙 읊었지? 그지? 근데 여기엔 지금 뭐가 쓰인 거야? C, A, S, B가 쓰인 거야. 근데 여기 동사 C의 목적어 안 보이죠? 얘가 목관대야. 그러니까 자, as, b면 여기까지네. 그래서 여기 what에서부터 funny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어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자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뒤에 동사 does 보이죠? 그리고 표시 먼저 할게. 여기 not only 보여. 그럼 but also가 나와야 되는데 but also는 안 보이네. 아, but also 대신에 지금 요거 들어간 거야. 여기 얘들아. under control이가 뭔 뜻이야?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거죠? 일단 끊을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자, 우리가 comical or funny. 아까 같은 뜻이라고 했지.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거야. 됐어?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뭐뭐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야. 자, 뭐일 뿐만이 아니야. depend on이니까 뭐뭐에 달려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뭐뭐에 의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뭐에 의존한대?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으로서의 우리야? unique individual이니까. unique가 뭐? unique 뜻 세 가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독고탁, 독특한, 고유한, 탁월한. 그러니까 고유한 개인. 됐어? 고유한 개인으로서의 우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면 그건 이때 인식하리키는 건 뭐야? 요 앞에 거 말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대로 그건 largely 주로 depend on 의존합니다. 뭐에 의존한대?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에 의존합니다. 무엇으로서의 정체성이야? 근데 더 큰 사회적 집단의 일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의존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결국 뭐야? 나 이거 지금 계속 안 지우고 있지? 써먹으려고 안 지운 거야? 여기서 말하는 요 정체성이라는 게 꼭 뭐라고? 문화라고. 알겠어? 뭔 말인지? 자, 예를 들면 또 나왔어. 여기까지 묶어. what부터 here까지. 자, solicit이 뭔 뜻입니까? solicit. 고독한. 그건 solid고, 이씨. 요청하다, 촉구하다, 뭐 간청하다 이 뜻이야. 요청하다, 요구하다. 자, 뭘 요구해? the highest respect니까 가장 높은 존중을 요청하는 것. 됐어? 가장 높은 존중을 요구하는 것. 근데 무엇으로부터? from one group이니까 어떤 한 집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이거 주관되죠? 됐어? 한 집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이 얘기야. Can be seen. 일단 요 괄호 묶은 거는 좀 이따 할게. 자,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로 보여질 수 있어? As comical. 재미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에 의해서? Those.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 Look at. 보는 사람들. 뭘 봐? From the outside. The outside니까. 바깥으로부터지. 바깥, 여기서 말하는 바깥은, 바깥은 뭐였어? 바깥은 뭐겠어? 그렇지. 외부. 다른 문화. 됐어? 다른 문화로부터. 외부 문화로부터 그걸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습다고 재미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서로 문화가 다른 거야.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야. A 단에는 A 입장에서는 되게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가장 높은 존중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뭘로 할까? 여기 종교적인 거 나왔으니까 의식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봐봐. 의식. 의식을 치르는데 내가 어떤 이 A가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한 재물 같은 걸 바칠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재물로 뭐 할까? 재물로 바칠 만한 거 뭐 있어? 고양이를 재물로 바치긴 좀 뭐하죠? 뭘로 할래? 양으로 할 거야? 그럼 한번 양 해봐 그러면. 자, 봐봐. 이 A 문화권의 사람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양을 재물로 바친 거야. 근데 이 B 문화권에서는 양이 이 양을 재물로 바치는 이 일이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 자, A 입장에서는 의식을 치르는 거니까 이 의식 자체가 되게 경건하고 진지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존중을 요구하는 일이란 말이야. 알겠어? 뭔 말인지? 그런 일을 지금 A가 하고 있어. 근데 B, 즉 외부의 문화에 있는 요 B가 바라봤을 때는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일이 되게 지가 보기엔 우스워 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돼? 왜 우스워 보이겠어? 왜 웃겨 보이겠어? 문화가 다르니까. 그 얘기야. 알아들었어? 자, 다시 볼게 이제. 자, 예를 들면 한 집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존중을 요구하는 일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 즉 외부 문화로부터의 사람한테는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람한테는 되게 우스워, 웃기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 이때 후 밑에다가 and day라고 써놓으시고, 자, 이때 day는 앞에 있는 요 도우지 얘기하는 거야. 그 외부 문화의 사람들. 그 외부 문화의 사람들은 아, embedded. 자, embed가 여기 써있지. 깊숙이 묻다. 근데 여기 BPP니까 깊숙이 묻혀지는 거야. 무언가에 깊숙하게 묻혀져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빠져 있거나. 됐어? 그거에 빠져 있다는 얘기지? 자, 무언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어디에 빠져 있어? In a similarly social. 마찬가지로 사회적이지만 요거 crucially. crucially가 뭔 뜻이야? crucial. 자주 나왔잖아, 이거.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그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구조에 빠져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사회적이지만 다른 구조라는 건 뭐가 다르단 얘기야, 결국엔? 문화가 다르단 얘기야. 응? 그들 자신의 집단의 문화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B는 이 지 나름의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서 높은 존중을 요구하는 이런 일조차도 얘한테는 그게 경건하거나 진지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인다고? 웃겨 보인다고, 재밌어 보인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말이 좀 어려워서. 내용은 이해 돼? 네. 문화의
유머의 문화적 고유성.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4번? 5번이죠? 5번이 뭐야? Humor appreciation. 자, 유머의 이해. 뭐에 근거한다고? 유머는 문화에 근거한다고.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다 이 얘기야. 여기서 뭔 말인지 이해돼? 마지막 4번. 소재 쓰세요.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소수 집단.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소수 집단. 자, 한국 학계 이제. 자, 마이너리티니까 소수, 소수 집단이 뜻입니다. 소수 집단들은 텐드 투 부정사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야. 근데 투 부정사 앞에 지금 부정한 낫 보이지? 저 부정한 낫은 누구 부정하려고 나온 거야? 동사 텐드 부정하는 거야? 투 부정사 부정하는 거야? 투 부정사 부정하는 거지? 해석할 때는 경향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근데 하는 경향이야, 하지 않는 경향이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야. 자, 소수 집단들은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가지지 않아? 많은 힘이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 메이 나왔으니까 뒤에 원형 나오죠? 자, 심지어는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이놈의 주어도 저기 앞에 소수 집단들이야. 자, 심지어는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자, be missed, dismissed. dismiss가 뭔 뜻이야? dismiss. 중학교 때 해고하다로 외웠을 건데? dismiss. 해고하다. 해산시키다. 무언가에 이제 뭉쳐있던 걸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 있지? 그 해산시키다.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야, 근데. 이 뜻이 아니고, 일단 요거는 알고 있으라고 써둔 거고, 여기서 dismiss는 묵살하다, 일축하다 이 뜻이야. 묵살하다, 일축하다. 근데 BPP니까 묵살하는 거야, 묵살되는 거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어서 갈게, 이제. 아, 여기 일축하다라고 하자. 뭐뭐라고 일축될지도 모릅니다. 이거야. 다시 한번 할게. 자, 소수 집단들은 많은 힘이나 아니면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집단들은 심지어 뭐뭐라고 일축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일축된대? Troublemaker, 말썽쟁이, Extremist, 극단주의자, 혹은 단지 Weirdo. 자, Weirdo 하면 써있지 밑에. 뭐라고 써있어? 별난 사람, 괴짜 이런 거. 괴짜라는 말 알지?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일축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소수집단이니까 인정된다는 얘기야, 개무시당한다는 얘기야? 개무시당한다는 얘기야. 지금 많은 지위,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알겠어? 자, 그런데 How, 어떻게 they, 그들이, 이때 they는 소수집단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have influence야?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까요? 이거야. 뭐에 대해서? majority니까 다수죠, 이거는? 됐어? 그 위에 거 봐봐, 다시 얘기해봐. 위에 문, 첫 문장에서는 소수집단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야? 인정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냥 말썽꾸러기, 극단주의자, 아니면 그냥 별난 사람이라고 무시당한다 그랬지. 근데 어떻게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 다수의 집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요? 이 얘기야. 됐어, 뭔 말인지? 결국에는 지금 소수가 다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못 미친다는 얘기야? 미친다는 얘기야. 어? 이렇게 개무시당하는데 어떻게 소수가 다수 집단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이어갈게. 자, 사회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뭐라고? that ear라고. that ear가 뭐야? 답이 rise in이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답은 어디에 있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에 있대? 그들의 행동 방식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됐어? I, E 하면 이거 즉 이 뜻이야. 그들의 행동 방식이 뭐야? 즉 방식이야. 근데 어떤 방식이야? Minority, 소수 집단은 get across라는 표현 외워놔. get across가 무엇을 이해시키다라는 뜻이야. get across가 무엇 무엇을 이해시키다. 어떤 방식이냐면 즉 소수 집단은 each point야. 이때 each는 앞에 있는 소수 집단 얘기하는 거야. 그 소수 집단의 포인트니까 의견이나 요점 이런 거야. 소수 집단의 의견을 이해시킵니다. 됐어? 뭔 말인지? 누구한테 이해시킨다는 얘기겠어? 다수 집단한테 이해를 시킵니다. 얘기야. 자, the crucial factor. 크루셜 나왔네. 결정적인, 매우 중대한 요 뜻이죠? 자, 결정적인 요소는 이거야. 자, 근데 뭐에 있어서의 요소인가 봐봐. 여기 무브먼트까지 걸어 볼게요. 자, success. 성공의 결정적 요소야. 뭐의 성공인데 근데? 민경아, 요 단어 기억나 혹시 요거? 하늘아, 요 단어 기억나 이거? 에이? 혁빈아, 요거 기억나 안 나 요거? 요 단어? 서프라이즈? 기억 안 나? 1학기 때 니네 그 보충 프린트 나왔던 거 있잖아. 선거권 낮추는 거 프린트 나온 거. 에이? 기억 안 나? 그 고딩들 막 삭발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 아이 미친 단발령? 선거 연령 낮추자고 한창 얘기 막 나왔었잖아. 그때 그 보충 프린트에 요거 있었잖아. 서프라이즈. 샹. 자,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 G2까지. 서프라이즈 하면 이게 선거권, 투표권, 참정권 이 뜻이야. 참정권이 뭐야?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참정권, 알았지? 근데 요거 이제 뒤에 TTE까지 붙잖아. 그럼 이거 밑에 뭐라고 써있어? 이거 단어 주어져 있지? 여성 참정권론자. 됐어? 그럼 다시 할게 이제. 단어 외워놔야 돼, 요 단어 알았지? 요거 서프라이즈, 선거권, 투표권, 참정권. 자, 다시 갑시다 이제. 자, 결정적인 요소는 이거야. 자, 뭐에 있어서냐면 여성 참정권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소는 이거야. 됐어? 여성 참정권이야. 여성 투표권. 여성한테도 투표권을 주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잖아. 그 운동이 성공했단 말이야. 그 운동을 성공 그 운동이 성공한 결정적인 요인은 was 뭐뭐였습니다. 뭐였대? 대지아였습니다. 대지아가 뭐냐면 its proponent. 자, proponent 하면 지지자란 뜻이죠. 그 운동의 지지자들이 뭐뭐 이었다는 겁니다. 뭐였어? consistent. consistent가 뭔 뜻이야? 지속적인, 변함없는, 됐죠?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in their way, in their view. 그들의 견해에 있어서 지속적이었단 말이야. 꾸준했단 말이야. 됐어? 그리고 this, 이것이 create, 만들어냈습니다. 뭘?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됐어? 그냥 잠깐 반짝하는 식으로 여성한테도 투표권 주자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성한테도 투표권을 주자라고 하는 그 운동을 한 그 사람들의 그 지지자들의 견해가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이 됐단 말이야. 그게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을 만들어냈대.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여성한테도 투표권을 주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수였겠어? 다수였겠어? 소수였겠죠? 그 소수를 대표해서 지금 여기 나온 거야. 마이너리티를 대표해서. 자, 마이너리티 소수들은, 소수 집단은 어떤 소수 집단이야 근데? 아, active and organized니까. 활동적이고 조직적인 소수 집단들은 이 얘기입니다. 됐어?
활동적이고 조직적인 소수 집단들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콤마 후 나왔죠? 관계대명사 후니까 and they라고 쓸게. 자, 그런데 그들은 advocate. advocate이 뭔 뜻이야? 옹호하다, 옹호하다, 지지하다야. 그리고 뭐 했대? defend. 방어했대. 옹호하고 지지했고 방어했어. 뭘? 그들의 포지션, 입장을. 됐어? 어떻게?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됐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활동적이고 조직적이었던 그들의 입장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방어한 이런 소수 집단들이 can create,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뭘? 사회적인 갈등과 의심 그리고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야. 근데 누구 사이에서? among members니까 구성원들 사이에서. 근데 어떤 구성원이야? 다수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소수 집단이었어. 요만큼이야. 자, 다수 집단이 요만큼이란 말이야. 근데 이 소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바뀌지 않아. 꾸준하게 계속 진행이 돼.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 소수 집단에 반대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쪽으로 약간씩 이제 동요하면서 옮겨갈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this 이것이 may lead to lead to 나왔네. 아까도 했었지. lead to 뭐였어? 무엇을 이끌다, 일으키다, 초래하다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끌어낼지도 모릅니다. 뭘?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모릅니다. 자, such change. 그러한 변화가 종종 has occurred.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자, 뭐 때문이야? 소수 집단이 has convert. 자, convert A to B야. 다른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전체 다 2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방향성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뜻이야. 어느 쪽으로 바꾸었대? Each point of view니까. 그 소수 집단의 견해 쪽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전환시켰습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이치가 가리키는 게 누구라고? 소수 집단 얘기하는 거야. Without the influence of minorities니까. 소수 집단의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would have 가질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no 명사지요? no 명사니까 갖지 못할 겁니다. 뭘 갖지 못할 거야? 어떤 혁신도 갖지 못할 겁니다. 또 어떤 사회적 변화도 갖지 못할 겁니다. 이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 소수 집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혁신도 생겼고 변화도 생겼습니다. 자, many of what we now regard as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동사 워 나오죠? 자, 많은 것들은 얘가 주어야. 자, 어떤 많은 것이야? 우리가 지금 regard 여기는 뭐라고 여기요? 아까 이것도 얘기 나왔네. regard A as B인데 A 없죠? 목적어? 그 앞에 있는 what이 목관대야 지금. 지금 우리가 뭐뭐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은 이거야. 뭐라고 여기요? major social movement니까 주요, 주된 다수의 사회적 운동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이거야. 됐어? 예를 들면 뭐야? Christianity, 기독교. Trade Unionism, 노동조합 운동. 혹은 Feminism, 남녀평등주의. 됐어? 지금은 어때? 이런 거. 기독교 문제, 기독교 사상이나 아니면 노동조합의 문제, 아니면 남녀평등주의. 이게 지금은 주된 사회적인 운동이지. 근데 처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땐 처음부터 주된 대다수의 문제였겠어? 소수 집단의 문제였을 거란 말이야. 됐어? 다시 얘기해. 자, 그래서 여기 now가 나온 거야. 지금은 우리가 주된 사회 운동이라고 여기는 이런 많은 것들이 originally 처음에는 뭐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라고. 처음에 뭐 때문이었대? 영향 때문이었다고. 누구의 영향이야? outspoken minority. 소수 집단인데 어떤 소수 집단? outspoken이 뭐야? 어? outspoken이 뭐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됐어?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하는 소수 집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됐냐, 뭔 말인지? 그러니까 소수 집단이 나서서 뭔가를 시작을 했고 그 소수 집단의 의견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다수 집단의 사람들이 동요해서 됐어? 그렇게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고 뭐 그랬단 얘기야. 됐죠? 그래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넘어가도 되지, 요지? 끝났지? 아, 답 찾. 답 몇 번이야? 4번. 어떻게 소수 집단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옵니까? 이런 거. 됐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6강 한다 그랬어. 5강 제끼고.